네, 이번에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잠정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관원장이 암호화폐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암호화폐 규제보다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이 암호화폐를 직접 규제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함께 분석해 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국회 얘기부터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어제 토론회도 있었는데 네. 상임위도 함께 열렸죠. 네. 여기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을 했는데 좀 애매한 답변이 나왔어요. 예, 온통 여의도는 지금 뭐 암호화폐 관련돼서 지금 토론회하고 상임위원회 열렸는데요. 네.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제 당연히 암호화폐 관련한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안 질의하니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현재 그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각 부처마다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네. 아직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지 않는 단계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부터 합법화까지 모든 걸다 열어놓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이분이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될게 어느 나라도 아직 암호화폐의 성격을 규명하지 않았다.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저는 그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직 다른 나라도 아직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아직 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다. 같이 국제 공조와 같이 발을 맞추겠다라는 네. 그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 법 터뜨리는 데에서 불법 행위나 거래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는 거에 그 모든 걸 맞추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 불투명성.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두리 안에서의 뭐 네. 거래는 좀 어떻게 보면 지원을 좀 한다는 얘기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어제 금감원장의 해명이 또 있었습니다. 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중심을 잡고 정책을 펴셔야 시장에 혼선이 없을 것 같은데. 금융감독원장님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발언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칩니다. 근데 어제 그렇죠. 그 국회 그저 정무위에서 그 금융감독원장한테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한 거는 입장을 얘기한 건데 표현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를 희망한다. 네. 그리고 실명확인이나 자금세탁 범주 내에서는 그 정상 거래를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작년 12월에 말씀하셨던 게 내기하자. 그렇죠. 곧 폭망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입장을 바꿨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부의 기조가 앞으로는 이제 좀 신중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금융 책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뜻인데 앞으로 뭐 정상적인 거래는 이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이런 불필요한 좀그 발언들이나 과격한 발언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에 혼선이 많은 그렇죠. 게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 중에서 네. 사실 좀 살펴봐야 될 얘기가 이 국내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 규제가 시행이 되기 전에 연구가 좀 먼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그 토론회에서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는 암호화폐와 법과 관련된 연구가 너무 적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발표하신 분이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암호화폐, 비트코인, 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관련된 논문이 7개뿐이 검색이 안 되더라. 예, 7개요. 7개. 그리고 이더리움을 검색해봤더니 하나도 없더라. 네. 그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홍남기 조정실장이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규정되기 전에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연구가 없다는 지적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는 우호적인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비우호적이다. 네. 그 우리는 어떻게 스탠스를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미국의 그 비트렉스라는 그 회사의 최고 전략 전문가는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도 6개 기관에서 규제를 받는다.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그래서 네. 미국도 6개 기관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우리가 저희가 좀그연그 새겨들어야 될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6개 기관에서 규제를 하니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뭐 상장하기가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한테
쉽게 그 보완을 해주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그 참고할 때 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각국의 스탠스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짧게 한마디만 네. 더 여쭤보면 EU의 경우는 또 직접 암호화폐를 규제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규제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좀 잘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게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네. G20 경제장관회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이때 그 현지 의제가 암호화폐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를 어떻게 할 것인데 암호화폐는 사실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어느 한 나라만 갈 건 어렵거든요. 네. 맞기가. 그래서 그 만약에 이때 결정이 안 나면 EU만이라도 단독으로 어떤 규제 방안을 만들겠다. 근데 규제 방안이라는 게 꼭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겠죠.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20일에 있을 그 G20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 경제장관의 네.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지금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도 저희가 좀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 G20에서 나올 얘기를 좀 잘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